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3분기 실적이 다가올수록 턴어라운드와 관련해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증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부분에서 동시에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만큼 1년 만에 증익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의 자세한 실적을 확인해 보자면 매출액은 1조 520억 원, 영업이익은 981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분기 연속으로 지속됐던 감익 추세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백화점 부분부터 확인해 보자면 작년에 화제가 났었던 대전 아울렛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현재는 경쟁사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까지도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면세점 부분도 올 3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통해서 3분기에는 크게 실적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의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9만 원 선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백화점 전장에는 1.7%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69,3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 추가 상승 예상되면서 현재 7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기가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불릴 만큼 전장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MC넥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 전망이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은 회사 매출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 영향이 컸습니다. 상반기는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마트폰 부품 매출이 줄면서 상반기에 전체 매출도 20% 정도 감소폭이 나왔는데 대려 자동차 쪽의 부품 매출은 40% 넘는 상승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좋지 못했지만 3분기가 돼서는 상반기에 보여줬던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는 휴대폰향 매출 증가로 고정비를 넘어선 매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전기자동차 전장화 추세로 인해서 전장 쪽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C넥스는 1차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쪽에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 전자량 매출은 66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2,500억 원 가까이 고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3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EV9을 시장으로 다른 차종까지도 확대돼서 추가적인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은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잘 앞으로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부품은 회사 성장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4만 1,000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MC넥스 전장에는 강보합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9,1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5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